오늘 아침 우리 식사는 된장찌개에다가 전어 양념구이에요. 마늘도 듬뿍 넣어서 지금 참기름 좀 넣고 양념장 발라서 굽는데 너무 향기가 좋네요. 군침이 돌아요. 오늘 아침 전어는 듬뿍 생선이죠. 저번 달에 오일장에 가서 한 대야를 살아서 그냥 토탈 뛰는 한 대야를 완도 오일장에서 그날 비도 오고 그냥 장이 파장이 돼가지고 한 대야를 그냥 만 원에 샀어요. 그래가지고 개도 좀 먹이고 이 무대기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한 20, 30마리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냉동실에 올려놓고 이거 해도 해 먹더니 너무 맛있어요. 미나리 넣고 해도 맛있고 이렇게 구워도 좋고 튀겨도 좋고 이렇게 무 깔고 쪄도 맛있어요.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소금구이보다 이렇게 양념장 발라서 마늘 듬뿍 넣고 굽는 것이 정말 맛있네요. 오늘 여기다 된장찌개에다가 비빔밥에다가 전어구이에다가 후추전에다가 그렇게 밥을 김 구운 거 하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을까요? 참 맛있겠죠?